여호와 너는 내 아내다. 아바님께서 위례공주에게 써주신 것입니다. 이번엔 내가 형님께 묻지요. 아바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뭐라 하셨습니까? 어떤 질문도 궁금증도 갖지 말고 그나 누구에게도 발설치 말고 가슴속에서 지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금형을 어기십니까? 어쩌자고 내게 이걸 보이시는 겁니까? 아우님, 생부 생모를 찾는 것이 어찌 어라의 명에 우선한단 말입니까? 가슴속에서 지으십시오. 이는 내가 형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을지 형님이 죽을지 아니면 우리 두 형제가 모두 전사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우님, 혹 형님이 전사하고 내가 산다면 형님의 생부 생모를 찾아 내가 그 뒤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이제야 이 구수 마음을 놓겠습니다. 군사들이 이 겨울 군복을 입기 전에 전쟁이 끝나야 할 텐데요. 그리 쉬이 끝나진 않을 것이다. 상대는 고구려 군이 아니냐. 이게 다 부마도이 때문입니다. 지희야, 지금 뭐라 했느냐? 다들 그리 말합니다. 부마도이가 고구려 왕에게 우리 군사의 비밀을 다 고해받쳐 어라께서 대방 땅을 이루셨다고. 어느 시비에서 그런 말을 나온 것이냐? 다시 앉아 바늘을 들지 못하느냐? 마마. 밤이 깊었는데. 바늘 들기가 창을 드는 일보단 제겐 힘겹지만 이 친구도 돕겠습니다. 그냥 창 들고 월연에 가서 잉어 사냥이나 하지 그래요? 진아, 뜻은 가상하다만 진구 공주는 방으로 돌아가 쉬라. 마마, 이리 앉으세요. 손이 보태지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왕 왔으니 그럼 앉아 해보든지. 네, 마마. 고맙습니다, 공녀님. 신여장, 성지전 왕자 마마께 올릴 군복이 어느 것인가? 이리 주게, 내가 할 테니. 그걸 왜 공주가 하죠? 저는 그냥 왕자님이 무사히 오셨음에서 제가 지어드리는 군복을 입고 무운을 세우셨으면 해서요. 진구 공주는 따라오너라. 야마타이로 돌아가라. 어라께서 이 진구를 어버이로 품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더 이상은 공주를 백제 땅에 둘 수가 없네. 마마! 대학과 공방, 성시원에 말해둘 테니 책이 되었든 백제배의 설계도가 되었든 의서 약재가 되었든 필요한 것은 모두 챙겨 떠나라. 성지장 왕자님의 일로 그러십니까? 이유를 알면 됐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겠구나.
저는 왕자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마마,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왕자님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저를 미워하셔도 좋습니다. 내쫓지만 말아주십시오. 나는 공주를 싫어하지 않는다. 전방 지축이나 나 역시 젊은 날 너와 다르지 않았으니. 근데 어째서, 어째 제게 가라하십니까? 근이는 어라하가 될 몸이다. 마마, 어라하가 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선 안 된다는 뜻이다. 제가 야마타이로 가지 않고 백제에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달라질 것은 없다. 마마, 모두가 더 아프기 전에 야마타이로 돌아가. 공주가 빠져라. 강반에서 도망치더니 너 이 뒤웅박만한 지하석에 숨었느냐? 지금이라도 내게 투항을 하고 삼두구구에 예를 올린다면 네, 백제 군사들을 못살시키지는 않겠다. 너 하나로 끝내고 향을 피울 아들 하나는 살려주마. 내 사위놈의 목을 비틀어도 시원치 않겠구나. 어라하, 신에게 일백 군사를 주십시오. 이놈의 목과 사위놈의 목을 바꾸겠나이다. 목낙은 자 파윤이 아니라 장산의 조자룡에 살아온다 해도 지금 일백의 군사로는 사위의 목을 취할 수 없다. 전쟁은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다.